어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가 남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가 어찌 보면은 내 고민이 굉장히 많고 또 보시면 우리 기준님을 봤을 때 내가 내 정신으로 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. 알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 저 고민이 많고 남들 뭐 겉보기에는 진짜 멀쩡해 우리 기준님이 윤씨 기준님이 근데 술 좋아해요? 많이 좋아해요. 술만 먹으면 술또라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? 응? 저 그게 고민돼서 왔어요. 그쵸? 술 먹으면은 내가 내 정신이 아니고 남의 정신을 빌린 것처럼 쉽게 말해서 필름이 끊기다 보면은 내가 평소에 하지 않은 짓,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 이런 걸 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지 입설구설에 휩싸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? 맞아요. 제가 이게 되게 좀 오래됐는데 제가 자꾸 술을 먹으면 색을 밝혀요? 네. 큰일이네. 신랑도 있잖아. 맞아요. 아이도 있고. 그러니까. 그런데 자꾸 술만 먹으면 저도 제가 좋지가 않대요. 주체가 안 되는 부분이, 그러니까. 이 남자, 저 남자하고 잔다는 거잖아. 저도 모르게 그러게 자꾸 술을 먹으면 저 사람이 자꾸 더 끌리고 막 몸이 자꾸 원하는 것 같고 주체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남자로 얘기하면 막 서? 그런다고 표현해도 나쁜 것 같아요. 아유, 참, 그게 고민이라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문제인지 이게 알고 싶어서 온 거잖아. 네, 맞아요. 자, 우리 윤씨 자손을 봤을 때, 이거는 하나의 뭐 귀신 씌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하나의 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. 내가 어찌 보면은 유년기 시절부터 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신랑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,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술을 먹게 되면서 자꾸 남자에 더 끌리고 잠자리를 가지 않으면 뭔가 내 헛헛함, 허전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아, 자, 실질적으로 얘기할게. 이거는 뭐 귀신이 씌이고 빙의가 되고 뭐 이런 건 문제가 아니야. 병이라고 병. 정신병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하기는 술을 맨정신에는 아무렇지도 않잖아. 끊어야지. 술만 먹으면 그러지. 네. 네. 그러면은 뭐야 술을 끊어야 되겠지. 이게 또 계속 먹다 보면 또 주체가 안 되니까. 아예 술을 먹지 말라고. 어? 사회생활도 할거 아니야, 지금. 네. 어? 직장도 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안 먹을 순 없어. 그치? 근데 어느 정도 적성선이라는 게 있는데 술이 술을 먹다 보면은 이성이 맛이 가잖아? 그러면은 자꾸 색을 밝히고, 어? 자꾸 이성, 다른 남자, 내 신랑이 아니라, 어? 내 신랑이 아니라 다른 이성에 끌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되면 모텔에 가 누워서 있고 잠이 모텔에서 눈을 떠지고 뭐 이러는 거잖아. 네. 그치? 아, 이 필름이 끊기면 진짜 모르겠어요. 그러고 나서 보면. 그러니까 술이 문제라고. 병원 치료까지 받아 생각해봐야 될까요? 이거는 일단 알코올이 문제잖아. 이거는 내가 했잖아. 유년기부터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거를 내 그런 다른 쪽, 황당한 쪽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든, 애정결핍을. 그래서 이거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돼. 여기서 이 신적인, 뭐, 귀신적인 문제가 아니라, 윤씨 기진님아, 어? 이거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돼. 술을 일단 끊고, 어?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싶잖아. 신랑이 싫은 것도 아니고, 그렇죠. 아기가 싫은 것도 아니고, 난내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,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사회 통념상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고, 그런 게
술 깨고 나서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괴감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. 그치? 응? 그러니까는 이 남자 저 남자 색을 밝히는 거는 이거는 병이야, 병. 정신병.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 기준님이 이게 뭐 유년기 시대 청소년기 시절에는 술을 안 먹으니까 몰랐을 거 아니야, 그치? 그때는 뭐술 먹는 사람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.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술자리 신랑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을 거고. 응? 그리고 신랑하고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끊어질 줄 알았는데 신랑 만나고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윤씨 기준님이 해야 될 거는 좋다고 뭐 이게 아니라 일단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맞아. 그리고 될수 있으면 뭐그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막 진짜 술 없으면 못 살아 이건 아니잖아, 그치? 그래서 이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알코올을 조금 물론 중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와 관련된 상담도 좀 하셔야 될것 같아. 술안 먹고도 사회생활 잘해. 나도 술안 먹고 사회생활 잘하거든. 나 이게 진짜 병적인 건줄 알았어요. 뭐 뭐가 시인 건지 알고 너무 막 이게 술만 먹으면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. 귀신의 시인 건 아니에요. 근데 본인의 그런 어떻게 되지? 태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본인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는 조금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그걸 충족을 못하는 부분을 자꾸 희한한 쪽으로 풀어내는 지금 경향이 있거든. 그거는 심리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것 같아. 아시겠죠? 귀신씨고 뭐 이거 아니야 신받고 뭐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첫째로 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런 무속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의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걸로 보여요, 우리 윤씨 기준님은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